연세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제랑 비슷한 점도 있고요. 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연세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보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챗봇테마 아직까지 안 꺾였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 SK텔레콤 관련된 실적 발표랑 나오면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또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관련 시장 흐름들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상승 기조를 믿고 이번 주초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초도 그렇고 이번 주초도 그렇고 주초반에 매줄 때 핵심 시세를 저점에 매입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메인 섹터들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코스닥 일변도로 갔는데 코스닥은 일제 올라서 오늘 약간 혼조가 있고 빠지는 주가들이 있는데 코스피도 호재 많은데 반영이 덜돼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수급을 외국인들이 현선물하고 같이 밀어붙이죠. 코스피도 이제 키 맞추러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2500이 고점이니 이런 뭐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근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뭐 지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무시하시고, 종목 모멘텀 게임을 이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 생각하세요. 자, 이격이 벌어질 만큼 벌어지면 제가 알아 챙겨드릴 거고, 실전에도 챙겨드리는데, 지금은 사실 시장이 무리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구도를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주는 삼성 SI 중심으로 네, 보시면 된다 했는데, 네, 오늘 뭐 지금 완투 정도 나왔고 코스피의 반도체도 왜 움직이는가? AI 때문에 움직입니다. AI가 AI 챗봇만 가는 게 아니고 AI 시장이 지금 제가 오후에 전문을 보니까 이달 말에 애플도 AI 그 발표한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글도 발표할 거예요. 네, 오늘 이게 SK 하이닉스가 왜 갑자기 4% 움직이나? 최근에 급등하는 거 보면 거의 다 AI예요. 코스닥 7개 상한가 종목 중에 4개가 AI 관련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왜 베팅했냐면은,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게 엔비디아 차트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지지난주 한번 언급드린 바 있는데, 저 말은 빈말은 아닌 것 같죠? 네, 지금 뭐 각을 세우고 가는데, 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챗봇이 나오고 AI용 반도체가 지금 뭐 지금 GPU 반도체가 지금 많이 팔릴 거라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는 HRM 반도체가 있습니다. 요 HRM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이거는 높아요. 네, 요 부분도 뭐냐면 HRM이 바로 챗 GPT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입니다.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를 끌어올린 계기도 이게 AI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축은 제가 축을 달리할 뿐이고 많이 올라간 거는 좀 빠뜨리고 갈 뿐이지 전혀 끝난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세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세게 꽂힙니다, 지금. 아직까지 1분기까지 실적은 디램 부분은 별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좀 있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가고, 그다음에 제가 뭐 지난 금요일경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가 충분히 드렸고, 좀 세게 드렸죠? 요거 빠질 때 보셔야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 힌트 드리고 21만 5천원에서 오늘 23만원까지. 네, 지금 5% 간다는 거는 코스피 주도주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가총액이 네, 5%짜리 베팅이 본다는 거.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는 이 인공지능 부분만큼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네이버인 거죠. 근데 제가 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금요일 날 카카오가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건데 카카오의 컨퍼런스 콜에서 뻔한 것 같은데 챗GPT 시장 뛰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무슨 관련 주는 그냥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지금 뭐, 상한가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줬을 건데, 네, 지금 이런 것들, 네, 네이버 AI, 그리고 카카오 AI의 챗봇 관련 서비스와 링크된 업체들, 인포뱅크 자율주행 테마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 자율주행 테마 본다는데 전혀 아니고요. 얘랑 지금 플래티어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는 바로 지금 카카오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카카오 AI 챗봇은 바이버 컴퍼니인데 이 친구는 여기서 투경 달고 이 재료로 가기는 힘들어요. 다음에 이건 좀 투경 풀고 빠지면 또 다시 가겠죠. 그래서 선도주랑 지금 이번 주만큼은 제가 뭐 실전에서 후발주 중심으로 그래야 한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다는 거죠.
지금 유엔젤은 지금 이틀 뭐 초급등해가지고 이거는 뭐 구글 관련주라고 올라갔는데 아직 구글은 명확하게 한국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저가주 중에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것도 위고 AI가 위고 AI 서비스 하는 업체죠. 어느 솔루션이죠? 뭐 어쩌면 저쪽에서 구글하고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뭐 AI는 후속 주자들 중심으로 시세가 번뜩번뜩 끓이는 거죠. 아침에 또 MBS 테크는 제가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뭐 바로 시세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할 수 없죠. 저거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AI 모듈 국내 총판을 담당한다니까 이렇게 20% 급등하는 거예요. 시장은 뭐 거의 오늘 챗봇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해버리잖아요. 애플이 제일 늦게 발표했는데 이달 말에 한다죠. 네, 애플이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애플 쪽은. 근데 애플은 저쪽에 하게 되면은 음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뭐 지니 뮤직, 뭐 NH 박스 이런 건데 아직은 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달 말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엔터테인먼트 주를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죠. 한 번 더 거래 시킨다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먼저 대표주 뭐 시가총액이죠. 하이브가 이 업계에서는 대장뿐만 아니라 미국 엔터까지 자회사 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 오늘 뭐 결국 20만 원선 도전한다는 거는 예측 모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유한 분들은 더 끌고 가세요. 급한 가능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입국자 저 우리 해제 부분이 아직 정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는 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질병청장이 시간에서 나온 이야기가 조기에 해제 검토 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확진자 안 나오는데 풀어야지 빨리요. 이게 낫고 SM은 지금 오늘 급등하는 건 일반은 이해가 안 될 건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 이제 인수 소식으로 뉴스에 팔자가 됐는데 인수 이후에 카카오 뭐 이수만 회장이 어제 보니까 뭐 소송 걸겠다고 지금 뭐 미국에서 조금 전에 귀국했다고 들었는데 그것 말고 예,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알파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이번 주 중에 다시 조정을 주면은 저는 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발생이 되어서 저렇게 장대 연봉 다음에도 가는 겁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뭐 DOU 같은 거 알짜 자회사 배팅할 거다 했죠. 네, 이런 시세들 오늘 뭐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뭐 시장에 사실 줄이고 네이버가 줄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의 배팅 반도체 배팅사에서 AI에서 왔다는 것은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로봇주는 여기에서 조금 비껴가는 것 같고 네, 좀 매물 소화해야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스페이스X도 급등주는 아닌데 네, 차분하게 추세적 상승은 진행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시장에는 2차전지가 한 축을 담당했고 지금 에코프로가 좀 들어가면서 그죠?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고수익은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특징이고 바이오 제약은 쫓으면 안 되고 깊이 빠지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어제도 뭐 SK큐브 뭐 이슈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면 반드시 빼고 가요. 지금 뭐 케어젠도 좀 뺐다가 있습니다. 근데 좀 초과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보셔야 될 거고 일단은 미드엔터는 지금 중국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고 SM은 단독적 별도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챗봇 테마 위주로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한동안 이 테마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 시간에 잘 들으셨으면 사실 오늘 SK텔레콤 측에서 언급을 했던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도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 또 금요일에도 카카오 컨퍼런스 콜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반도체까지 끌어올리는 정말 굉장히 큰 시세를 또 크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중국과 SM 관련된 전략까지도 함께 좀 전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나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투자 전략은 어쨌든 뭐 지수도 상승 기조인데 네, 중요한 거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새롭게 생성된 기술주 네, 이제 소위 말해 상용화 원년이죠. 여기에 후발주에 집중하는 게 최고의 보수인데 그 일반에게는 네,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공부할 역량이 높은 거고 챗봇을 제가 열심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지수로의 배팅에 챗GPT 인공지능에서 다가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신드롬이 한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 없이 시장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네이버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네이버죠. 네이버도 이거 AI다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제가 제외하고 지금 시세를 리딩한다는 건 어설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의 중심축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투자 전략은 지수 리듬 뭐 이런 거 맞추는 것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챗GPT는 후발주자들 중심으로 갈 거고 로봇주도 뭐 잘 나가다가 한 이틀 빠진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문이 열린다. 어쨌든 지금 확진자 줄이고 질병청장도 발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미디어 엔터주 축축도 네, 오늘 뭐 강세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잘 홀딩하시는데 조정을 주면은 주말 주후반부에 여전히 한 번 더 인정하실도 괜찮은 이시다. 이제 지난 연말 가격은 잊어버리세요. 그 가격 안 준다는 거죠. 네, 새롭게 정립된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도체가 어쨌든 뭐 AI 위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나 솔루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쪽을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스페이스X 관련주도 이슈가 지금 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슈 마무리된 게 아니라고 오늘 보거든요. 네, 편히 보유하신 분들은 4분이 주에서 추가 상승하면 노려보는 전략을 쓰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느냐. 요 멘트까지 네,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제외하고 수익을 얘기하기가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테마주에서 이 반도체까지도 확산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